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, 이제 그 회장근개 파열에 대한 봉합 후에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. 근데 같은 크기의 봉합 또는 같은 어떤 방법으로 꿰맸다 하더라도 환자분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랑 통증을 느끼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. 평균적으로 보면 수술 후 4개월에서 수술 후한 9개월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기를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아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아픈 정도가 점점점 호전이 될 것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동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르는 파스와 같은 방법으로 통증을 잡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